진짜로 오늘 이렇게 텐션 주고 텐션 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온 캠핑장은 초안산 캠핑장이고요. 그 영조님은 종건이하고 키즈카페에서 놀다 온다 그래가지고 서울 가까운 곳, 집 근처로 어떻게 해서 캠핑장. 저는 생각보다 예약하기 힘든 캠핑장을 빈자리를 탁탁 잘 잡는 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세팅했네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와, 벚꽃 떨어지는 거 봐. 엉조님 올 때까지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캠핑 다니면서 귀찮아가지고 다 케이스를 안 씌워서 그냥 막 넣거든요, 트레일러에다가. 이 뱀부 테이블이 상처가 좀 많아요. 깔끔하게 쓰면 진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저희는 정말 귀차니즘으로 삽니다. 귀차니즘. 이 처참한 현장 보이시나요? 이 처참한 현장. 지난 우주 캠핑하고 이런 폴대며 팩이며 다 젖어가지고 오늘 지금 다 말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다 정리했네요. 여기가 P8번 자리인데 앞에 놀이터까지 다 보이고, 이 초안산 캠핑장에서 데크 사이트를 제외한 가장 높은 자리네요. 여기는 딱 종건이 놀이터까지 한눈에 보이고 딱 좋네. 또 역시 밤이 되면 그래도 좀 쌀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간절기용으로 갖고 다니긴 하는데 괜찮네요. 이거 선셋 산 걸 보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상부막 280인데 이걸 이 방향으로 구부리라고 그랬나? 이렇게 구부리면은 여기 이렇게 딱 맞아서 떨어져서 쓸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름 한 반 정도 딱 넣으면 한 2리터 들어가거든요. 반 정도 넣어 놓으면 내일 아침까지 쓰더라고요. 가성비, 연비가 엄청 좋아. 아, 내가 이런 게 똥손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거를 약 45도 정도 이렇게 구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니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거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막 나도 딱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맥주 한잔 해야겠네 이제. 아, 지금부터 맥주 타임이지 뭐. 지금 시간은 약 한 5시 40분 정도 됐네요. 홍조님 왔습니다. 아, 사진 잘 나오시나요?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구시는 아빠 안녕하세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이쪽으로? 어, 그래. 핸들 왼쪽 앞에 보고, 핸들을 운전할 땐 앞에 보고. 앞으로 가는 4시간이잖아. 너무 빠른데요? 핸들을 그렇게 돌리는 사람이 어딨어? 머리 여기서 할 거야. 여기 앞에서 해. 넓은 데에서. 아니야, 여기도 넓잖아. 아니야, 이거 딱딱해. 아니, 저 넓은데, 큰 넓은데. 이거 큰 넓은데 달래, 이거 말고. 여보, 아들 지금 저 모래놀이 지금 놀이터에서 하겠다고 지금 난리. 여기 엄청 좋네요. 종건이 있는 놀이터가 한눈에 보여요. 종건아! 구종건!
정건아, 아빠 여기 있잖아. 응? 이거 재미없어. 챙겨왔어.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가. 나 원래 불을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가 지금 물 끓이고 있어. 전혀 안 궁금한데. 궁금해해줘. 여기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어, 아까 좀 모래에서 똥 싸더라. 그래서 종고 이쪽에서 안 놀았으면 싶었어. 아, 모래에서 똥을 쌌다고? 어. 고양이가 원래 또 모래를 보면 또 고양이가 모래에다 똥을 쌌대. 어우 지지야. 모래는 못 참지지. 모래는 못 참지. 고양이들한테. 제인요인데. 야, 종건이 오늘. 종건아 그거 알아요? 종건이 너 오늘 하루 사이에 세 명의 여자아이들하고 노는 거야. 무슨 카사노바야? 카사노바? 어, 카사노바. 카사노바. 아빠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 종건아. 여자들한테. 응. 아빠가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응. 종건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인기가 많나 보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응. 삼촌? 안녕하세요. 엄마! 아, 발 조심할게. 엄마. 구집이나 빨리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구집이나 빨리 오세요.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근데 요번에 인플루언서도 아니잖아. 인플루언서 하려고 그래가지고 종건이 연애는 할 수가 있대. 아들 연애 시킬 생각인가봐요? 오늘 채빈이 많은데 쌍둥이 애들이 그 인스타에서 되게 핫한 애들이랑 걔네들이 모델로 쓴다는 거. 아니 걔네가 왜 모델을 했더니 인스타에서 핫해서 모델인 거. 아 그럼 인스타에서 핫하면 종건이도 모델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종건이 정도면 하지. 내가 인스타 내가 인스타 스타 할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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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그러면 인스타 내 엄마가 인플루언서 같더라. 엄마가 엄청 멋있 예쁘더라고. 아 그래? 오, 인플루언서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어. 여보, 그거 알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사이트비가 좀 지대가 높잖아. 그래서 이 카메라를 딱 찍잖아? 그럼 이 다른 텐트들은 다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산하고 딱 저 꽃하고 여기만 딱 보인다? 어, 뷰가 끝장나네. 그쵸? 어. 8번만 이야기해? 8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안산은 여보. 초안산은 자리 나무 그냥 아무 데나 잡아도 땡큐지. 이게 생각보다, 물이 끓을 정도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닌가 보다. 아, 물 끓으려고 한다. 기포가 좀 생긴다. 뜨겁네. 손잡이도 뜨겁고. 진짜 오뎅탕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여기 내가 입구에서 물어봤거든. 성인 넷에 애들 포함한 6명까지는 된다고 하더라고. 오! 이거 뭐야, 이거? 아빠도 하나만 줘봐, 그럼. 아우! 아우! 불량식품. 맛있어? 응. 어. 불량식품. 요번에 인터넷에서 키 엄청 커 보이게 사진 찍는 거 봤어. 내가 사진 한번 찍어줄게. 한번 서봐. 비율 개쩔게. 구둥신 나오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찍는 거야. 자, 이렇게 찍는 거.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찍는 법.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하려면은 이거를 거꾸로 찍어야 된대. 손목을 꺾어서 거꾸로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봐봐.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찍는. 어우 개뚱뚱해. 그치. 응.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내려서 손목을 꺾었을 때 엄청 뚱뚱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여보 다 뚱뚱해. 어? 어, 여보 그거는 실패. 그냥 실패.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는 핸드폰을 거꾸로 뒤집어도 안 나오는 그냥 개뚱뚱인가 보다. 그 몸에 구둥신을 만들지만 배는 바꾸지 못하네. 발목은 엄청 가는데 허리 이게 중부지방이 엄청나네. 중부지방이 어느 같은 날 따라와야 진짜 캠핑에 제대로 참맛을 하는데. 좋더라고. 도착 아니지? 아 도착했나 보다. 아 6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체크인할 때 애가 어리면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등록했어. 내가 그래서 제인아 너도 뭐 인사 하나 만들어봐. 종건이처럼 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빨리 오세요 뭐 이런 것처럼. 제인아 제인 뭐 할까? 제인 종건이 뭐 하냐? 응? 아니, 안녕하세요 제인이에요. 제인이 이전에 한번 나왔잖아 그치? 이전에 나왔었지. 이거는 종건아 지금 이것도 거품이 없어서 안 되겠다. 비누방울 하나에 신났어. 짠. 텐트들 다 비싸? 면 텐트 저런 거 다 면 텐트라서 비싸지. 이 떡볶이가 가래떡 떡볶이.
가르쳐. 아, 지금 여기 아직 말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언제 근데 입구에서 물어봤거든. 저희가 6명인데 원래 여기가 6명까지 돼, 최대 정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리 두기 뭐 그거잖아. 그래서 어른은 4시고 미치아가 아동 2명이다 그러니까는 그건 돼요 그러더라고. 방금 왜 갑자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화가 온 거야? 누구한테? 난이네한테? 난이가 서유리가 인보들한테 전화해달라고. 한 번씩 좀 형통해요. 어 그래? 응. 토마호크 말고 그 우대갈비라고 고운형갈비 있지? 호스가 어저께 팀에 그 뭐지? 바퀴 없는 집 어저께 처음 그거 바퀴 없는 집인가? 아 알아 캠핑 바퀴 달린 바퀴 달린 바퀴 없는 집 바퀴 없는 집이 아니고 그 배조가 나와가지고 형이 구하는데 야 장난 아닌데 그 짜렸는데? 야 이거 장난 없어 야 엄청 여기서 하는 불편해가지고 우리 그냥 아 우리 경험했어 끝! 더 이상 먹지 않겠어 그래? 그래? 너무 아니, 맛있어 보이던데? 맛있긴 했었어 맛은 있었는데 명이나물이랑 싸먹으니까 맛있다 가을에 탈 때 건너편에서 보면 집게가 없어 우리 캠핑은 항상 아 여기 나무 젓가락 있잖아. 젓가락 오빠 그냥 오빠 고기 샐 거. 고기 줄게. 아 오빠 알았어. 저, 여보 거기에 나무 젓가락 서랍에 하나 아마 있을걸? 서랍에? 호강 안에 또 아. 캠핑 따라와서. 아니야 우리는 오빠네가 따라와서 또 더 행복한 캠핑이 됐죠.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가족끼리 하면 김유철 싸움밖에 더 하겠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보고 있다. 애들 거 잘라가지고 애들 여기다 그에 잘라줄래? 집게 꼭 필요하겠다 우리 집게 진짜 지금 몇 때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않아 집게 못 가져와 우리 집게 냄새 맡았나? 어? 천천히 한번 먹어봅시다 김우씨 내가 따라줄게 그래. 어. 아, 나 고기 올리려고 고기 올리려고 생각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예, 많이 드십시오 예, 한번 짠 한번 할까요? 짠 반갑습니다 다 먹었다 이따가 오빠랑 오빠가 만든 빵 먹자 내가 나중에 있어 동보리 오빠가 만든 거 시크릿 주주? 응, 이거 시크릿 주주래 처음부터 여보라고 불렀어요? 아니 결혼하고 여보라고 그냥 우리 여보 했는데 오래 안 걸렸어 우리는 시골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임자라고 안 하긴 다행이지 우리는 캠핑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본인은 또 우리 가족까지 우리 가족끼리가 더 재밌다며 아니 주현이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아 그래? 주현이 좋아해? 오다리 큰 거 있잖아 뜯어먹고 이거 오다리보다 훨씬 맛있어 얜 뜯어먹는 거 좋아하고 이게 좋다 이거 이거? 저 이거 욕했는데 응? 이거 욕했다고 왜? 아 김우씨 이거 샀어요 근데 비쌌나 보다 15만원 안 비쌌는데 따뜻하지도 않고 따뜻하잖아 이게 붙어있어 따뜻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장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예쁘대요 어 조심해 얘가 예쁘대요 좋은데? 거기? 아니,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말고 멀리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야. 오징어는 더 꼬여야 돼. 오징어 이거 지퍼는 더 크고. 공룡이 나타났네. 공룡 아니고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은 뭐야? 드래곤은 용 아니야 용? 용. 오렌지 주스. 가리지 말이잖아. 화면을 가리지 말이잖아. 공룡 아니야 드래곤이야, 그치? 아우 형 안 자게요? 일찍부터 자야지 나는 이제 난 잘 시간이야 지금 애들 재우고 안 자고? 아 나 11시면 나는 지금 잘 시간 평소에도? 네 평상시에도 이 시간에 자야 돼 우리도 나도 5시에 일어나려면 6시간 자려면 이 시간에 자야 돼 11시에는 자야 돼 어디 가시나요? 여보 일로 와봐 잠깐만 저보 일로 잠깐 일로 와봐 홍준이 네? 일로 와보세요 왜요?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한번 여기 앉아보세요 홍준이 아 이제 자러 가는 거죠? 아하 그럼 인사 마무리 한번 하시죠 아 나 머리 괜찮아요? 예 괜찮나요? 네. 세수하고는 괜찮나요? 네. 어떻게 인사하면 되는데요? 뭐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약간 어린이 프로그램 같나? 어 그래 뭐 멘트를 하면서 해야지. 구독자님들이 있는데. 멘트를 하라고? 어.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줄 거야? 어. 여보도 약간 그래 PT 잘 못하는 스타일이구나. PT 난 못하는 스타일이지.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안녕 하고 안녕 안녕 정말 안녕 카메라 안 보이지만 안녕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굿모닝한 상황입니다 애들 일어나가지고 지금 놀이터 그리고 축구하러 여기 앞에 잔디밭에 가려고 합니다 미용이 아니야 아빠한테 패스해줘 세 개! 아빠한테 턱소리 슛! 응? 찻! 우와! 찻! 자, 엄마 받아요! 이불 개고 정리하면 또 나오더라고 먼지들이 흙먼지들이랑 이런 것들이 물론 안 쓰는 거는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 돼 어머 인터넷으로 이온복 짬뽕 어떻게 만드는지 봐봐 기억이 잘 안 나네 어? 그거 샀어? 여기 그때 한 개 남았었어 어. 아침에 해장하라고 이온복 짬뽕 밀키트 조립법 마켓컬리 밀키트 이온복 목란 얼큰하게 맵다 2분 끓여가지고 체에 받친 뒤에 물기 빼서 짬뽕 국물에 먹으래 짬뽕 국물 어떻게 해? 물 넣어? 이렇게 하라는데 그냥 문 닫아 오케이 짬뽕 저거 그냥 어. 오렌지 먹을 사람 누구인가요? 손 드세요 나야 종원이는요? 나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사람 먹을 사람 아빠 손 들라고 했잖아 저요 이 주스 마실 거야? 근데 이거 그만하고 손 닦아 아 이거 이현복 셰프의 짬뽕 밀키트야 어제 과감한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지 근데 양이 좀 적다 1인분이니까 근데 우리 아침은 메인은 토스트 이거 술 드신 분들만 드시고 종모님 분분카 있잖아 그 대신 멋쟁이 분분카 있잖아 어부러 이제는 종건오빠 차례 뭘 그렇게 혼자서 야금야금 먹으면서 하는 사과를 여보 응? 약간 여보 팔자주름이 약간 그 브레이브걸스의 꼬북자 그 팔자주름 같다? 뭐 자꾸 아 왜 그래? 자꾸 왜 그러냐고 뭘? 나 안티팬 양성조야? 김윤씨? 여보 악플러들이 몰려온다? 어 감히 우리 꼬북자를 이렇게 뭐 맹비난한다면서? 네 대한민국 예비역들이 가만두지 않을까 당신은 용서치 않을까 응? 여기로 가 햄죠? 햄 여기 들어있어 햄 들어있어? 베이컨 들어있어 정말 여기 아니 들어있다고 햄은 그냥 아주 그냥 덥석 무는데 다 익은 거 같은데 이제 여기다 넣고 올림 여기서 같이 끓이면 되지 어 그러려고 형 이거 먹어봤어? 이현복 셰프의 짬뽕? 안 먹어봤어 마켓컬리에서 팔거든? 짬뽕이랑 짜장을 파는데 맛있어 앉아 이제 먹자 오빠 네, 짬뽕 먹자. 드세요 어떤 거 같아? 맛있다 국물이랑 같이 먹어봐 근데 이게 막 엄청 자극적이지 않더라고 이현복 음식이 좀 그래? 안 자극적인 거 같아 자기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자기가 어느 정도 관여했겠지 그런가? 친구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참지 말고 바로 가야 해요 오늘은 캠핑장이 초안산 캠핑장이잖아요 집에서 가까워요 한 30분? 20분? 이제 차 안 막히면 20분에도 가지 집에 엄청 빨리 도착할 것 같네요 아직? 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 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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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전님도 안녕 빨리 문 닫아주세요 안녕 네 캠프 여행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갈 것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곳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